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경남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올 여름도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폭염에 대비한 자치단체의 아이디어를 소개합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돌아보는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고성군과 합천군의 지난 1년을 살펴보겠습니다. 양파 가격이 폭락하면서 농가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소비 촉진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이재경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16년째 고속도로 요금 수납원으로 일하고 있는 전서정 씨. 처음에는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 형태로 입사했지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 용역업체 소속이 돼 있었습니다. 용역관계에 대한 논란이 일자 최근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출범시켜 수납원으로 고용하려 했지만 전 씨는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됐습니다. 전 씨를 포함해 해고자는 1,400여 명에 이릅니다. 우리는 우리 일한 만큼의 임금을 주면 된다고요. 우리가 임금을 많이 달라 한 적도 없었고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겁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임금과 근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19년째 조리실무사로 일하고 있는 김명희 씨의 기본급은 160여만 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을 받고 있지만 노동 강도는 만만치 않습니다. 조리실무사 한 명이 120인분이 넘는 음식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아파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이라는 이 일자리에서 제가 정년퇴직까지 근무를 할 건데 우리 아이에게만은 이 자리를 물려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을 지켜보던 일부 학생들은 불편해도 괜찮다며 지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경남을 넘어서서 전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지금 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 파업이 결코 뭐 부당한 파업이라거나 또는 아이들 볼모라는 그런 파업이다, 불편한 파업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조합원 3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비정규직 철폐와 차별 해소, 최저임금 만 원 실현을 내걸고 총파업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와 관련 당국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여전히 내놓지 못하고 있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가운데 올해 여름 역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한 갖가지 아이디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영 기자입니다. 건물 옥상에 페인트 칠이 한창입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쿨루프는 열차단과 단열 효과가 있는 페인트를 건물 옥상과 외벽에 칠하는 사업입니다. 햇볕에 노출된 옥상 바닥 온도는 52.4도. 쿨루프 시공 후 25.6도까지 떨어집니다. 때이른 무더위 위에도 경로당은 에어컨 없이 지낼만 합니다. 올해는 아직 저 일한 뒤로는 아직 에어컨 안 틀어봤어요. 더운데 지내시기 좀 어땠습니까? 좋습니다. 창원시는 지난해부터 경로당과 지역아동센터 21곳에 쿨루프 사업을 벌여 에너지 절감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차를 단열 효과 내기 때문에 그 에어컨 비용이라든지 겨울에 난방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계산해보면 35% 이상의 어떤 효과 나타납니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많은 경로당에는 양심 양산이 빛이 됩니다. 8월부터 폭염 경보가 발령되면 버섯 성강장 50곳에 얼음과 생수도 비치합니다. 지난해 8대를 가동했던 살수차는 17대로 늘렸고 도심에 설치한 그늘막도 87곳에 설치합니다.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을 포함해 1,077곳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해 운영합니다. 지난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비 그 종합 기간으로 책정을 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 위에다 올여름도 기록적인 폭염 예보가 나오자 가전과 유통, 식품 등 업계는 폭염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염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서민들에 대한 폭염 피해 대책은 지자체가 미리 점검하고 제때 실행해야 합니다. MBC 뉴스 장영입니다.
오늘도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며 폭염이 기승을 부립니다.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1도 이상 오른 곳이 많은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최저 기온 21도, 진주는 19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은 창원 진주 31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이 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맑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낮 기온 살펴보시면 토요일인 내일은 31도까지 오르고요. 모레 일요일에는 28도 선에 머물면서 기온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편이지만 남해안 지역은 낮까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내륙과 해안을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겠습니다. 오늘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기온이 어제와 비슷합니다.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밀양 20도, 양산 2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밀양 32도, 함안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거창 18도, 산청 19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거창 30도, 합천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되다가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장맛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민선 7기 출범 1년을 돌아보는 연속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오늘은 백두현 고성군수의 취임 후 1년의 변화를 부정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1년 전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선된 백두현 고성군수. 집권 여당의 젊은 군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역차 없이 고른 지지를 받았습니다. 백 군수는 변화와 혁신, 완전히 새로운 고성을 강조했습니다. 퇴임하고 난 뒤에도 고성 군민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고성 군수, 최초의 역사적인 군수가 되고자 합니다. 백 군수 취임 1년 후 고성은 어떻게 변했을까? 우선 중소조선업에 편중된 2차 산업 구조를 항공산업까지 확대시켰습니다. 국토부로부터 무인항공기 투자 선도지구 지정을 받아냈고 카이와 협약을 맺어 항공기 산업단지 조성을 시작했습니다. 또 교육의 보편적 복지 개념을 적용해 전국 최초로 청소년 수당제를 도입했습니다. 경직된 공무원 조직을 일하는 조직으로 바꿨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전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성군의 공무원들을 서울시청, 경기도청, 삼성이나 LG나 대기업 연구소까지도 파견시키려고 하고 고성군 전체 1업 13개 면을 주민자치회로 격상시켜서 주민 역량들을 좀 강화하려고도 합니다. 여소 야대 구도인 군의회와의 갈등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고성은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고성군의 발전, 국민들의 행복만 존재한다. 이것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하자. 남북 내륙철도와 삼천포 화력발전소 등 인근 지자체와 이해관계가 연계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지도 정치적 시험 무대가 될 전망입니다. 백두현 군정 출범 1년, 변화와 혁신으로 고성군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지만 앞으로 풀어야 할 만만치 않은 갈등이 과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이어서 문준희 군수의 합천 군정을 이준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민선 7기 1년, 합천군정은 대형 사업의 연속이었습니다. 합천군과 남부발전이 합천의 짓기로 양해각서를 맺은 800만 메가와트 규모의 융복합 발전단지. 산업자원부에서 전력수급계획에 이름만 얹어주면 됩니다. 그 얹기 위한 모든 작업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문준희 군수의 대표 공약은 환강을 직선화해 남는 하천터를 개발하는 환강 직강공사입니다. 전담팀을 꾸리고 타당성 용역 조사를 발주한 합천군은 올해 안에 사업 추진 여부와 개발 구상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환강 직강공사가 합천판 4대강 사업이라는 비판은 여전하고 국가 하천의 물길을 바꾸는 유례 없는 토목 사업을 정부가 승인할지도 불투명합니다. 많은 난간을 헤쳐나가는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제 임기 마지막 임기 때는 착공을 첫 삽을 뜰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 사업으로 추진되는 남부 내륙 철도는 내륙의 농산촌인 합천엔 새로운 기회입니다. 합천군 땅이 너무 넓기 때문에
합천읍이 중심지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합천읍 인근인 용주면 성산리에 역사가 들어와야 모든 것이 원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견해와는 달리 합천 북부인 해인사 부근에 역사를 지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역사 입지의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인데 합천군이 해결해야 할 부담입니다. 민선 7기 문준이 합천군정의 1년은 합천의 미래를 위한 기회와 가제가 공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올해 양파 농사는 대풍년입니다. 전국적인 과잉 생산으로 양파값이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소비 촉진을 위한 도움의 손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창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가득 쌓여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창고 밖에도 양파가 차각막에 씌어진 채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넘치는 물량 탓에 저온 창고에 보관하지 못한 양파를 쌓아놓은 건데 무려 1,600톤에 달합니다. 올해 전국의 양파 생산량은 평년보다 16% 늘어난 131만 톤. 과잉 공급으로 상품 기준 도매 가격은 35%나 폭락했습니다. 9,500원에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4,000원, 또 뭐 4,800원 이 정도 이제 그 물량 자체가 나가고 뭐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들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의 경우 함양과 전주, 안성 등 전국에서 사들인 양파를 싼값에 판매해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양파 뉴스 막 안 그래도 나오는 거 보고 좀 마음이 좀 약간 짠하더라고. 이게 하시는 거 비해서 가격도 많이 떨어진다 하고 그래서 마침 왔는데 가격도 좋고 해서 제가 샀는 거고. 지자체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창원시는 오늘 공무원과 이 통장, 시민들을 대상으로 양파 사주기 운동을 펼쳤고 경상남도도 최근 청사 곳곳에서 양파 시식회와 특판 행사를 열었습니다. 풍년이 들었는데 오히려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농민들이 폭락된 가격 때문에 시름에 젖었는데요. 농민들의 시름을 들어주기 위해서. 양파 주산지인 창녕구는 양파 소주 마시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또 경남무역과 NH농협무역은 대만과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양파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풍년 농사를 지어도 돈을 못 버는 이른바 풍년의 역설에 빠진 농민들에게 관심과 지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 이어서 스포츠 투데이 파워 인터뷰 함께하겠습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의 모창민 선수가 최근 뜨거운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모창민 선수를 박성은 리포터가 만나봤습니다. 초반에 햄스트링 부상으로 돌아오자마자 다시 또 재발을 해서 팬들이 많이 안타까워했습니다. 요즘 부상 부위나 몸 상태는 좀 어떠신지요? 제가 햄스트링 부상 당하고 이게 처음 다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좀 완벽하다 싶어서 왔는데 또 하루 만에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보강이나 치료를 잘하고 있어서 지금 몸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괜찮나요? 네. 6월 7일에 기아전에서 개인 통산 네 번째 끝내기 홈런까지 치셨습니다. 네. 팽팽한 경기에서 타석에 들어섰을 때 내가 이 끝내기 안타를 좀 칠 것 같다라는 느낌이 오시는지 어떤 기분이 드신가요? 일단 끝내기 홈런을 네 번은 좀 저도 많이 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드는 생각이 항상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아닌데 가끔 가다가 내가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면 꼭 그런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끝내기 홈런을 많이 치셔서 그런지 응원가도 안타를 쳐주세요 해서 힘차게 거침없이 홈런으로 바뀌었단 말이죠. 타격 훈련을 할 때 올 시즌 새롭게 타격 코치를 함께하시는 이호준 코치님이 따로 해주시는 말씀 있으신가요? 저 이호준 코치님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많이 힘이 되기 때문에 딱히 저에게 그렇게 큰 메시지나 그런 거는 잘 안 하시는 편이고 좀 무너졌을 때, 좀 안 맞을 때 조언 같은 거 많이 해주시는 편이에요. 시즌 내내 좋은 성적을 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슬럼프와 부진에 빠질 수 있는데 그럴 때 모창민 선수는 어떻게 벗어나시는지 특별한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슬럼프가 오면은 잘 먹고 잘 쉬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저는 반대예요. 저는 쉬는 것도 하나의 훈련의 일부지만 저는 저한테는 훈련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 될 때 좀 더 노력하고 연습으로 찾는 그렇게. 네, 1군 첫 경기부터 함께했던 모창민 선수에게 NC 다이노스란 어떤 팀인지 궁금합니다.
저한테는 가족이고 어떻게 보면은 저랑 평생 뭐 함께 해야 될 팀 뭐 이 정도 뭐 제가 뭐 가족을 위해서 뭐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뭐 FA 재계약으로 가치를 또 인정을 받으셨어요. 네. 이번 시즌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죠. 네, 목표는 솔직히 개인적인 목표를 설정해 놓으면 항상 거기에 쫓기게 돼서 개인적인 목표는 잘 안 두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팀적인 목표는 일단 저희가 작년에 꼴찌했잖아요. 그래서 가을야구 이 좋은 야구장에서 가을야구를 하고 싶고 일단은 부상을 안 당하는 게 제 첫 번째 목표예요. 일단 끝까지. 네, 마지막으로 NC 다이노스 네.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지금 조금 선수들도 지쳐있고 뭐 성적이 안 좋지만 팬분들이 그 뭐 질타보다는 야구장에 오셔서 응원해주시면 저희가 좀 더 힘 얻어서 그라운드에서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창민 선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데이 경남 코너입니다. 남명 조식과 남명학의 공간 합천을 주제로 열리는 학술 세미나가 오늘 오후 1시 합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립니다. 남해안 굴껍데기 처리 민관협의회가 오늘 오전 굴껍데기의 원활한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회의를 통영시청에서 개최합니다. 함안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담은 제7회 아름다운 함안전을 오늘부터 오는 21일까지 함안 박물관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에서 열리는 농가 직거래 프리마켓 소쿠리 장터가 내일 오후 7시부터 거창푸드 종합센터에서 야간 개장합니다. 창원의 한 사립 유치원 설립인이 교육청에 자신의 유치원을 무상으로 기부 체납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창원 보람유치원을 설립한 이정숙 씨가 2년 전 창원교육지원청에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으며 그동안 법률 검토를 거쳐 최근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종은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을 국가에 기부채납한 것은 전국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추후 공립단설유치원으로 탈바꿈해 잘 관리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한국 비정규직 교수 노동조합이 시간 강사의 고용 보장을 위해 학교 측과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노동 조건이 저하되거나 교권이 침해되는 경우를 대비해 강사 119 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 교수 노조 경상대 분회는 최근 확보한 수요 조사에서 시간 강사가 412명에서 374명으로 38명 감소하고 강의는 70학점이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이들은 어제부터 학교 측과 7차 단체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진주 시민행동이 교육부를 방문해 한국국제대학교 사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진주 시민행동은 지난 3일 교육부를 찾아 학교법인 일선 학원에 대해 임원 승인 취소와 적극적인 관리 감독으로 국제대학교 사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실태 조사를 통해 임원 승인 취소 사유가 충분한지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19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에 경상남도에선 의령과 하동군이 최종 선정돼 국비 4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은 낙후지역으로 분류된 전국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의령군은 한우산 별천지 마을 조성 사업이, 하동군은 상상 인문학길 조성 사업이 선정돼 국비 20억 원씩이 지원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개발한 소형 무장 헬기 CJ-1호기가 초도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초도 비행은 조종사 2명이 탑승해 20여 분 동안 진행됐으며 지상에서 10m가량을 이륙한 뒤 제자리 비행과 전진 측면 비행, 좌우 방향 전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카이는 2022년 하반기까지 비행 성능과 무장 운용 능력을 입증하기 위한 시험을 중점적으로 실시한 뒤 초도 양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에서 주관하는 대한민국 뉴 리더 대상의 지방자치 의장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도의회 첫 여성 의장인 김 의장은 지난 1년 동안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도정 운영에 이바지했으며 정책 입법 활동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직 신설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경남도청 서부청사 종합민원실이 이달부터 기존 93종의 민원 처리 업무를 97종으로 늘립니다. 늘어나는 민원 업무는 전기기공사업 등록과 변경 등 5종이며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증 재교부는 축산과로 이관해 처리합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